과일 진짜 많다. 과일이 많아. 똑같은 과일이에요. 아, 반도 혼났어서 방금. 여기는 바르셀로나 숙소고 숙소가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근데 어제 오고 조금 생활해가지고 지저분하긴 한데 지금 환기 시키려고 놀았는데 환기가 너무 잘 돼요. 물론 바로 앞집이 보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듯함. 얘는 이걸 누르면 올릴 수 있어요. 여기서 성당 끝머리가 조금 보여요. 그리고 주방은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그래도 뭐 꽤 괜찮은 느낌. 라면이랑. 근데 진짜 깔끔해요. 냉장고도 진짜 크고. 냉장고.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면 안방. 여기도 저희가 써가지고 조금 지저분한데 조명도 밝고요. 거울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서 머리하고 옷 입고 하면 좋을 느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청 어두워서 해가 안 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를 다 내리잖아요. 다 내리면 이렇게 어두워요. 그리고 방음도 잘 되고 엄청 푹 잤어요. 얘가 진짜 빛을 싹 차단해줘가지고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펜척숙소. 밥 먹으러 가요. 제가 핸드폰 누가 훔쳐갈까봐 이거 하고 다니는데 승주가 쫄보라고. 어? 맞아. 날씨가 너무 좋죠? 첫 식사를 끝내. 쫓겨났어요. 30분 예약인데 17분에 왔다고 너희는 13분 있다가 오라면서 쫓겨났어요. 이번엔 들어가도 되겠죠? You have the menu there, yes. And the wifi, okay? Thank you. 협소한데 여기 음식 다 넣을 수 있나? 그니까 얼음을 주시네요. 오. 콜라를 제가 따라야 할 듯한데요. 아닌데요? 냄새가 좋은데. 냄새 진짜 좋다. 이거 감자 추가할 수도 있고 감자 없는 옵션도 있어가지고 감자 없는 거 먹기로 했어요. 배부를 것 같아가지고. 걱정된다. 맛있어. 김이 모락모락 나. 이거는 가리비. 가리비? 응. 맛있을 느낌? 맛나고요. 근데 먹어볼게요. 우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응. 진짜 맛있지. 리조또 나올 때까지 아껴먹으려고 했는데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송아지 리조또. 냄새가 대박이에요. 냄새가 좋아. 장조림 맛이야. 맞아. 짜긴 하다. 짜다. 응. 밥 조금 남고 반찬 많이 남았을 때 밸런스 맞추려고 반찬 많이 먹은 거 같아. 살짝 가리비가 진짜 맛있어요. 가리비가 약간 불에 구운 맛이 진짜 많이 나서 비리지도 않고 리뷰에 가리비는 살짝 비리다는 말이 있어서 조금 그랬는데 예민하시다. 폰 넘버 A2, yes. 자라에서 옷사기 성공. 귀여워. 아, 귀엽다. 자기 사진 찍는다고 나와달라고. 이거 그거 아니야? 오늘을 기다렸어, 그치? 근데 딱히 구할 게 없긴 하다. 갑시다. 13세기 예배당. 멋지다. 날씨가 점점 좋아지는 듯 하네요. 너무 웅장해. 그치? 멋있긴 하다. 갑자기 여기서 또 노래 틀더니 저분 봐. 다다다. 학교한 스페인 잼미들. 여러분 너무 이쁘죠? 아까까지만 해도 완전 비올 것 같았는데. 젤라또 먹으러 왔는데. 애기야.
어쩜 저렇게 안 들을 수가 있지? 너무 초보고 자라에서 옷을 샀어요. 한국 자라에서 얼마나 찾아볼까? 왜? 아 그냥 손해본 거면 짜증나니까. 시장이 되게 한강 밑에 시장이 있는 듯한 느낌? 별걸 다 팔아요. 칠리오일 같은데? 하나만 팔지 않게. 어. 아 우리 지금 칠리오일이 필요한데? 그치 마트 지하 1층 느낌이야. 오일을 팔아. 이런 정육점이랑 저런 바 다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한강 밑에 같아. 이거 젤리 시장 아니야? 이 젤리 그거 아니야? 종합 젤리. 젤리가 아니고 젤리. 어, 젤리. 어, 회오리 감자다. 여기 이렇게 너무 튀는 맛이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너무 튀겼네. 아, 별거 없어서 저희는 그냥 집에 가요. 그냥 정육점이랑 어. 과일, 야채. 어, 맞아. 캠퍼스랑 바. 여러분 여기는 저희가 내일 갈 사그리다 파밀리아. 진짜 멋지다. 엄청 웅장해. 응, 와, 멋있긴 하다. 이러고 나가요. 지금 제일 힘든 점, 시차 적응. 흘려. 둘 다 그냥 추린이 있고. 진짜 추워요. 너무 추워. 해가 딱 나오면, 와, 따뜻하다 하다가 해 들어가면, 와, 덜덜덜덜덜덜. 맞아, 맞아.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서 저녁 먹을 거예요. 미쿠마쿠. 이렇게 커? 샹그레? 레몬 맥주. 지금 테이블도 다 샹그레야 끈적끈적 먹고 있는데 저희는 물티슈를 가져왔죠. 쿠팡에 팔아요. 어 맛있겠다. 몽바이야랑 히노 피데누아라고 하는 연으로 된 바이야. 아는 맛. 스프를 넣었나 의심되는 맛. 여러분 이거는 볶음 너구리 맛과 진짜 비슷해. 여기 칠리 오일 둘 다 그냥 싹 둘러서 먹고 싶어. 시차 적응에 실패했습니다. 어제 밥 먹고 9시 반 정도였는데 나도 모르게 기절했지. 부시했겠나? 진짜 진짜 설리네요. 지금 시간은 7시 40분. 결국 지금 나가는 우리 빵 먹으러 다녀올게요. 빵집에 왔습니다. 근데 내부가 너무 귀여워. 비 올 때 오면 진짜 좋겠다. 그러게. 진짜 친절하죠. 크루아상이랑 홈메이드 케이크. 그리고 라떼 시켰어요. 건포도가 있다고? 뭔가 건강한 맛 나. 이건 드시지 마세요. 케이크처럼 생겼는데 케이크가 아니고 빵이야. 빵. 크루아상 맛있다. 일단 크루아상 또 사가자. 그래? 이거 맛있어요. 약간 유한물. 승조가 지금 후디블. 약간 어떤 맛이냐면 엄마가 집에서 오븐 없이 만든 케이크 맛이야. 밥소스로 만든 케이크 맛나.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어? 이거 먹고 싶었잖아. 그니까. 다 먹고 미니 크루아상 두 개 더 사서 샀는데 이거였는데? 어 갑자기 쿠키를 막 넣어주고 쿠키를 어. 오 대왕 쿠키를 내가 먹고 싶어 했는데 어 대왕 쿠키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여러분 스페인에서 물은 이걸 드세요. 다른 물은 미네랄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에비앙 같은 약간 느끼하고 미끌거리는 맛? 근데 요거는 상당히 괜찮은 맛? 보여줘 보세요. 갑자기 저를 참 귀엽게 가방 냈어요. 가방 냈어요? 기차를 타고 한 시간 정도 가야 돼요. Gracias. Correspondencia. 에펠탑 만든 사람이 만든 다리. 진짜? 에펠 다리. 진짜 멋있다.
이거? 어머?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몰라 사랑이 맞다. 가게가 진짜 약간 해리포터 가게 같아요. 그리고 자리가 정말 불편해요. 이런 자리. 근데 이뻐요. 음식이 나왔어요. 귀여워 뭔가. 그치. 진짜 맛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긴 면. 우와. 어? 면이 알아본 알아? 우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맛있어? 안짜다. 어 대박이다. 맛있다. 내가 여기 와서 먹어본 게 제일 맛있어. 맛있어. 거기 진짜 맛있어요. 방금 저희가 먹었던데 진짜 맛있었어. 저희가 스페인에 와서 먹었던 음식들 중에 최고. 제일 맛있어. 코카콜라 하나랑 맥주랑 파스타 두 개 했는데 32,000원. 아주 싸. 진짜 싼 편이야. 대박 인스타 감성 카페. 커피 마시러 왔어요. 여긴 아이스가 있어 좋구만. 진짜. 딱 모든 메뉴 아이스가 있어요. 레몬 케이크랑 플랫 화이트랑 콜드브루 라떼.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 도시가 모든 곳이 다 동화 같아. 응. 아까 그 파스타집. 진짜. 와. 나도 사진 한 번. 응? 나도 사진 한 번. 뭐가 지금? 여기서. 아, 사진 찍고 싶어 여기서? 한번 해볼까? 너의 의견을 정확히 말해봐. 어떻게 하고 싶어? 해보고 싶어. 알았어. 어떤 성당? 이거 무슨 성당이야 근데? 이거 지로나 대성당. 지로나 대성당이 왔는데 지역마다 성당이 다 있으니까 진짜 내 머리가 왜 이래. 진짜 웅장해요. 진짜 크고 엄청 커. 보이세요? 진짜 크다. 입장료가 3유로라서 그냥 내고 들어왔어요 성당 안으로. 아 진짜 멋지다. 오씨 왜 이렇게 멋있어? 약간 이거 고인세 먹는 것 같아. 진짜 왜 해리포터 아니냐고. 괜찮아? 살짝 무서운데? 넌 기숙사 어디 갈래? 난 레본클로. 레본클로? 왜? 이렇게 착해 보여. 진짜 멋있죠? 왜? 계단을 올라와서. 착하게요? 네, 아니 여기 이 계단을 올라왔거든요? 이 계단을? 이 계단을 올라왔다고요? 너 여기 앉아봐. 여기? 여기? 알았어. 지금 성곽에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예쁜데? 올라갈수록? 진짜. 여기 오길 진짜 잘했다. 진짜 예쁘죠? 힘든 만큼 예뻐집니다. 너무 예뻐. 빈 서버. 진짜 힘든 만큼 예뻐지죠? 너무 예쁘죠? 완전 숲속길이에요. 아자아자 아자아자 화이팅.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간지난다. 바람이 사. 뭔가 해리포터 같아. 여기도 해리포터 무새. 제 머리가 보이시나요? 한번 올라갔다 오니까 한 발이 됐어. 여기는 체력이 좋으신 분만 올라가시기를. 너무 힘들었답니다. 진짜 베니스 같죠? 우리 휴게소에서 파는 강아지 아니야 저거? 12만원 정도. 12만원? 저게? 한국 하면 와야겠구만 지루나 사람들. 다시 바르셀로나로 돌아가야 돼요. 가기 싫구만. 근데 여기가 좋아가지고. 그니까 너무 좋다. 제가 사실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가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예약이 가능한지 연락을 주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2주 전에 예약했거든요. 진짜 즉흥으로 막 바로바로 찾아보고 왔는데 음식도 다 너무 맛있었고. 이거 까사비언드야? 멋있다. 피니투스에 왔어요. 적어야 되나? 말씀드려야 되나? 직원이 적어주는 거. 꿀조개랑 꿀조개? 꿀대구. 꿀대구랑 맛조개. 꿀대구랑 맛조개. 까사 비오트 봤어요. 까사 비오트. 왜? 비오트.
까사 비에트가 아니고 까사 바이오트 까사 바트요 까사 바트요 와 까사요? 아 땡큐 이게 오렌지 샹그리아 옆에 분이 먹길래 뭐냐고 물어보고 주문했어요 순식간에 나온다 쪼개 빠르게 나온다 제가 쪼개를 못 먹는데 먹을 수 있을 정도인데 엄청 안 비리거나 그러진 않고 근데 맛은 있어 꿀대구가 나왔어요 우와 네 맛있어 어떤 맛이냐면요 닭꼬치 중에 달콤한 소스를 동태전, 도톰한 동태전에 싹 절여가지고 거기에 올리브오일 조금 뿌려서 그거를 썰어먹는 맛 맥주랑 잘 어울려 맥주랑 잘 어울려 조개구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맛조개 지금 환장할 것 같아요 오쌈 볶음밥 오쌈 리조또 오징어 짬뽕 완전 오쌈 맞나요? 네 맞나요 맞나요 되게 괜찮네요 역시 비니투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세요? 제가 인절미라고 했거든요 누가 봐도 인절미 아니야? 집에 가서 주스 한잔 먹고 샤워 싹 하고 오늘은 쉽시다 짐 싸기로 했는데 아, 짐은 안 되겠어요 마그넷을 샀습니다 너무 귀엽죠? 왼쪽에 있는 게 1유로 오른쪽에 있는 게 2유로 이게 1유로짜리 이게 2유로짜리 이거 4개 중에 초코야? 그런 거 같아 근데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먹을 올리에요? 존나 맛있다 4개 시킨 거 너무 맛있다 진짜 내 생각 그거보다 훨씬 더 또 버스킹을 너무 듣기 좋다 밥 먹으러 왔는데 웨이팅 있는 느낌 우리의 깔라마리 소스를 안 주나 봐 그냥 먹는 거야? 와 진짜 맛있다 여거랑 폴포는 너무 맛있어 이거 두 개가 맛있어야 되는데 효과일 것만 나 응 효과일 것 같아 지금까지는 이게 제일 맛있어 나 이거 진짜 맛있다 여기 맛있는데? 응 여기도 맛있는데? 합격입니다 저희는 떠나요 숙소에 정이 들어서 너무 떠나기 싫어 숙소 정 들어서 하지만 가야겠지?